한국 진보연대 당임대표 문경식입니다. 5.18 민중항쟁 35주년을 맞는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식이 독일은 아니어 치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는 5.18 민중항쟁의 고귀한 정신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제정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민중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 탄압과 인권 유린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방 농장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한 것은 물론 밥살용 쌀마저 수입하겠다는 정부에 맞서서 농민들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분단과 전쟁 얘기를 넘어 남북교류의 협력,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민간에서부터 더 나가겠다고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 봄에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5.18과 맞닿아 있습니다. 독재와 불의의 온갖 부조리의 한거에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세상에 꿈꾼 그 시대의 요모는 35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는 일입니다. 이 뜻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진보연대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의 요모를 신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려는 세력이 단결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위한 민주대행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